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오정규 본부장님이 그 기자회견부터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는 자, 그 내빈 여러분들, 자기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도 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당선인과 정권 인수위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킬 때 대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인 순서인 기자회견문을 곧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위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성공을 성원합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무엇보다도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의 정신이요 혼인, 역사를 지켜내는 국정기조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당선되신 날 당선인의 당선 인사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하겠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 그 국민들이 절절히 외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망고 풍상을 헤쳐온 우리 역사 지킴이들이 절절히 외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역사와 중도 유적을 지키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 하여 왔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중도 역사 유적을 파괴한 레고랜드 놀이 시설을 즉각 철거하고 중도 유적을 원상 복원하여 헌법을 수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의회마저 속이고 불법 협약을 체결하여 도민 혈세 수천억 원을 탕진하며 중도 역사 유적을 파괴한 범법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수위 허위 보고서를 조작하여 문화재법을 무력화시키고 중도 역사유적을 파괴한 범법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역사적폐를 청산하고 법치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법치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는지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으로 시작됩니다.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선서는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로 시작하여 민족 문화 창달로 마칩니다. 헌법 제9조에는 전통문화 개성 발전 민족문화 창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헌법과 법률은 체험한 것이며 법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존속되지 못하게 될 것이기에 대통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춘천 중도에서는 국법을 위반하는 자들에 의해 국가의 근본이요 생명선인 우리 역사와 역사 유적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유구하고 찬란했던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고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적 보존 범국민 연대회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본부장님이 정말로 정말로 그 냉철하고 그 중도적인 실상에 대해서 그 신랄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오신 분 간단하게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 공주에서 오신 수년간 저하고 같이 그 이 중도를 지키자고 나서서 몇 년째 지금 저 우리랑 같이 이 중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일주 고모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정일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대한장애인신문 대표이면서도 지금 이제 중도협회를 형성을 해가지고 좀 더 활기차게 좀 새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일 대표님,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여전사 없으면 안 될 진짜 영혼의 우리 그 여전사 우리 노량이 윤성님 씨 나와 있고요. 또 지금 열렬하게 기자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제일 가운데에 계신 분은 과거에 강원 도지사에도 나오셨고 좀 민족계 역사학자면서 철학자이신 선생님이신 우리 백창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강원 도지사를 출마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지금 금방 그 이 단체를 주관했던 우리 오정규 본부장입니다. 저는 그 중도유적 치킨본부 정철입니다. 처음부터 이 중도를 확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 우리 바로 옆에는 이재식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이었던 우리 이재식 사무총장님이 같이 자리를 참석하고 있고요. 또 앞에 우리 대기자님 우리 헌법 정 문화재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계시는 우리 박 기자님 또 나와 계시고 또 한 분의 기자님도 오셔서 촬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이 한 말씀. 아, 마로니들이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자유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님 님의 한 말씀 하시고 예. 아, 백장 기사님도 하고요.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 잘 들으시오. 아, 이걸로 충분합니다. 역사는 정신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문화는 양심을 살리는 핵입니다. 역사를 방치하는 것은 방치입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일륜 도덕과 미풍 양속을 망친 것은 망치입니다. 고로 이 나라 대한민국 역대 이래 아직까지 방치와 망치가 있었을 뿐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문화적 정의를 짓밟으면서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고 부패한 권력을 다투는 그것이 길들여져가지고 우리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역천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 하늘에 우리 조상님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가 천손장자의 민족, 동방예지국, 군자의 나라인데 우리 모두는 지금 본성을 잃어버린 채 당파싸움이나 하고 이념대립, 지역갈등이나 부추기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사대주의 잔재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안일무사와 직무유기와
책임의 빛 복지운동의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법대로 주어진 법대로 양심에 따라 우리의 고귀한 문화를 보존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서 더 이상은 우리 조상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물러주지 않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주시고 19대까지는 안 했다 치더라도 이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는 마땅히 역사적인 상식과 문화적인 공정으로 모든 것이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슬기롭게 참여할 수 있고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민족 정신이 깨어나고 기본 양심이 회복되고 인격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그러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 26일 날 준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유적을 파괴하고 지금 레고랜드 개장을 위한 준공식이 있고 4월 1일 날 임시 개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불공정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밀실 거래를 했습니다. 그 거래 사실을 우리는 재판에서 오고했습니다. 그 거래 사실을 다 낱낱이 공개해달라 그렇게 재판에서 요구를 했고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요구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월 26일 날 레고랜드 준공식을 평화적으로 항의 시위를 할 것이고 4월 1일 날 임시 개장하는 것도 평화적으로 항의 시위를 가질 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재식 사무총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 중도 선사육지 보존 국민본부 이재식입니다. 국가가 대통령들이 한마디로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민초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가 국가의 그 우리의 명을 받아서 대표자들을 뽑아줬는데 그 대표자들이 자기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시간 쪼개고 없는 돈 써가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국가가 자기들의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자리를 이런 기자회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헌법에 보장된 임무만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그 중도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리를 많이 하였고 처절한 그 투쟁의 역사를 같이 지내온 우리 동료 동지들 분입니다. 정말로 할 말도 너무 많고 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1만년 중도 유적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대변하는 것이 그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 역사 민족헌입니다. 그 민족헌은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증명하는 건 유적인데 대한민국 시원의 유적이 지금 함몰 직전입니다. 함몰 직전입니다. 그곳에다가 허울준 레고랜드를 지닌다고 내일모레가 개장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민족헌이 지금 묻히는 그런
안타까운 형상입니다. 하루빨리 레고랜드를 다시 철수하고 우리 시원 유적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람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 우리 백장기 선생님 한 말씀 더 따고 하시니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릅니다. 지배자는 사이비 여거지 떼거지와 결탁을 해서 먹자판 놀자판 싸움판을 벌임으로써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나라를 망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건 지배자입니다. 지도자는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시켜서 국민의 주인정신을 깨우고 사회적인 기본양심을 살리는 겁니다. 즉 세계 전체의 모범이 되는 인격 기준을 바로 세워서 그 인격 기준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것을 배우고 익혀서 바른 길을 가도록 앞장서 끌고 가는 게 지도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배자가 있었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사이비 여거지 떼거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먹자판 노골자판에 빠져서 싸움판에 버리는 그런 배눈의 풍속을 이제 그만두시고 정말 국민이 국민답고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문화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인격이 바로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심이 존재하고 양심이 살아있건만 민심이 잠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민심이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이 이제 광복 77주년 2022년에는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호소드리고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이제 똑바로 서서 이 나라 역사를 지키고 문화를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날개를 펴고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희망찬 천손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응원한 우리 백창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민족권이 살아야 되고 국민과 대통령과 모든 전 국민이 정말로 민족권 속에서 법률 속에서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중도 만세 삼창으로서 만세 삼창으로서 행사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제가 중도하면 만세 그 삼창하고 끝냅시다. 중도 만세! 중도 만세! 중도 만세! 예,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